우와. 어! 어이 뭐 미친! 뭐해? 뭐야 이게? 모넌 10시간 넘게 한 것 같아 방송 끝나고. 무한 참여. 참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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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여. 머리 꼬리 머리 머리 머리. 어 저기 사람 있다. 아 좋아 보이네. 쥐도 새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자꾸 너무 좋아요. 솔직히 이거는 진짜 개놀랬겠다. 갑자기 발밑에도 툭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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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AR 쓰고 있습니다. 스크스 쓰다가 스크스는 파티플 할 때 가끔 쓰고 2AR로 거의 넘어왔어요. M4스카나 M4M4나 스카스카 그런 식으로 AK도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AK 쓰다가 반동 제어 못해서 뒤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차라리 그냥 5탄 AR을 쓰는 게 더 안정적인 것 같아서 5탄 AR, 5탄 AR 근거리에서 샷건 샀는데 애들이 안 죽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핀 차이 때문인가요? 그럴 수도 있고 맞고 안 죽었을 수도 있고 진짜 피가 다 안 달아서. 요즘 샷건 잠수함 높이 먹어가지고 한 방에 안 죽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. 사이가 같은 경우는 탄팀 더 심해진 것 같아. 진짜 거의 그 느낌이에요. 소드오프 있죠, 소드오프. 소드오프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, 사이가가 지금. 그러니까 탄만 많은 소드오프? 장거리용은 소염기를 끼면 됩니다. 근거리용은 보정기를 끼고. 쟤들은 총소리가 들리는데 왜 아무도 안 죽죠? 저기? 여기 같은데 여기 AK 연사가 더 세긴 해요. 근데 AK 연사는 너무 만능적인 느낌이 떨어져서 조금만 거리 멀어져서 안 맞아서. 오토바이 계속 쏘는데 아무도 안 주고. 누굴 쏘는 거예요 도대체 쟤? 어? 제킬 같은데? 스카 소리 맞거든요? 잡은 거 같은데? 연막 저 있다 별게. 뭐야 얘 왜 안 죽었어? 뭐지 수류탄 맞았는데 왜 안 죽었어? 총도 많이 맞고 죽네? 나 문 열린 뒤에 있었나? 그럴 수도 있겠다. 아 배율 먹고 싶은데. 1평집 근처인가? 금방 나를 쏠 수 있는 각이면 여기 좀 아래일 텐데. 그 3층 건물이 저쪽으로 구멍이 안 뚫려 있어가지고. 안녕하세요. 유튜브만 보다 트위치 넘어왔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매수 프로 롤님. 없어. 어디 있어? 예. 빨리 잡고 파밍하고 가고 싶은데. 제 스카라서 스카 사배율이 있을 것 같은데. 아. 가고 싶은데. 미니소는 내가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 못 봤거든요. 방향은 기억이 나는데.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. 그래서 지금 제가 좀 확실하게 하려고 이러는 건데 불안하거든.
총 바꾸는 거기 때문에. 두두두. 내일 없네. 오토바이 타고 이동해야 되나? 1인칭에서는 굳이 차 타고 다니면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전략이 최선이 아니거든요. 3인칭은 그게 최선인 게 벽 뒤에 먼저 보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니까 그 전략을 많이 쓰는데 1인칭은 아니에요. 1인칭은 먼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도 오히려 외곽 타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. 별만 있으면 되는데. 자리 괜찮아가지고 더 들어가진 않을게요. 일단 자기장 보고 들어가겠습니다. 오토바이 자동차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아, 이게? 삼직. 안 보여? 없는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차 타고 지나간 애들이 다 지나간 것 같고 여기는 없는 느낌이 듭니다. 그냥 오네요. 한 명 열심히 뛰어오네. 너 배율 있니? 저도 한 명 온다. 저도 한 명 온다. 차 바로 오지게 부렸죠? 괜히 쌌죠? 템 먹으러 들어가야 되는데. 몰라, 먹으러 들어가. 상자 어딨니? 야, 상자 어디 갔냐? 아씨, 가야겠네. 이거 아픔. 이거 진짜 아픔. 이거 몸 좀 진짜 개 아픈 자기장 인정아. 알죠? 내 차도 없단 말이야 지금. 먹을 거야 좀 많긴 한데 들어가지 말 거 그랬나? 그냥 달렸으면 안 맞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. 야 이씨 좀 먼데? 생각보다 먼데? 이제 멈추면 좀 아픔. 보급이다. 자기장 안에 있는 애들이 아직도 있네요. 마을에 아직도 있다. 오, 킬냈어, 애들. 킬냈다는 건 배율이 있다는 거겠지? 오우, 씨. 좀 빨리 빨았다. 저기도 보급 하나 있네, 집 왼쪽에. 저기도 보급 하나 있네, 집 왼쪽에. 오, 저기 한 명. 보이죠? 여기, 나 지금 숫자 줄어드는데, 위에 한 명. 일단 들어가. 아, 반대편 산에서만 쏘지 마라 지금. 어, 에미사도 있네. 야, 구상 하나 남았다. 이 평지 싸움인데? 산에 있는 사람이 엄청 유리하겠네. 배율. 아, 좋아. 야, 씨. 연패물이 없다? 어, 저 산 꼭대기. 여기 근처에도 한 놈이. 지금 이거 평지 있는 게 좋은 선택일까? 안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?
3명 남았거든. 1인칭이니까 풀 안에 있을 때밖에 저 있다. 아닌가? 야, 근데 산에 있는 데를 다 내려놔야 돼. 야, 전부 풀밭까지 내려왔어? 그런가 본데? 응? 두 명 남았다. 한 명 하늘 날아갔어. 원 끌글 마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. 좀 빨리. 노시케 깜짝이야. 노시케 깜짝이야. 어, 제발. 수류탄이야? 형, 제발. 아! 제발. 구상 좀 뭐, 아, 씨, 4개밖에 없는데. 아까 던졌던 방향을 잘 생각해 봅시다. 야, 두 명이나 여기 있어? 쪽 방향 같은데? 아씨. 개 무서워. 이게 1대1이면 내가 그냥 나가서 싸울 텐데 2대1이라서 한 명 잡고 2등 할 것 같아서. 아, 구상 4개밖에 없는데 될라나? 구상 싸움하면 100%일 것 같은데. 구상 싸움 할 때 내가 총 들고 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상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한 작전이거든요. 소원기 소리가 좀 가까웠단 말이야. 15초죠. 저쪽이다. 저쪽 저기요, 센터. 센터에 기다린 놈이 분명 한 명 있었을 거야. 깔끔! 1등! 아, 너무 좋고요. 아, 심리전 너무 좋고요. 완벽하죠? 유하. 처음에 이렇게 싸움을 시작했네. 내가 저기 있고 한 놈이 왼쪽, 그리고 한 놈이 이 앞에. 근데 소원기가 나를 먼저 발견했잖아요. 정확하게 발견을 못한 것 같지만 대충 오는 걸 보고 쐈거든. 그리고 얘가 던져. 세 개를 던져. 왼쪽에 하나, 오른쪽에 하나, 그리고 이건 맞고 오른쪽에 하나 더, 오른쪽 뒤에 맞고 튕겨 나오죠. 근데 적은 여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못 받고, 얘는 구석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. 반대쪽 끝에 있었네. 근데 얘들 둘이는 왜 못 폈대? 아, 얘도 한 대 맞았네. 내가 수류탄 던진 거예요. 구상 몇 개 있었는지 이런 거 볼 수 없나? 그런 거 안 되는가 보네. 와, 이거 거의 정통으로 맞았네. 내가 포 엄청 잘 나는 거였어. 여기서 안 죽었었네. 여기 있는 거 같기는 했는데. 눈뽕 맞았죠? 이거 눈뽕 맞았어. 100%. 근데 맞고 안 쐈거든. 내가 눈뽕을 이제 총 쏴라고 유도한 건데 안 쐈어. 한 놈이 여길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보여. 안 보이죠?
안 보여 안 보여. 얘도 시야에 내가 방향이긴 한데 안 보여. 형 수리탄 한 잘 보세요. 좀 있으면 15초가 떠요. 15초가 뜹니다. 떴죠? 그럼 얘는 그래도 가만히 있어. 옆에 있는 거기를 향해서 기어가고. 하지만 정확하게 수리탄. 다시 한 번 더. 전 여기 존버를 하고 한 명은 뛰어. 바보 같은 녀석. 난 봤지 그걸. 봤어? 난 그걸 봤어.